차이는 굿굿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베리굿은요, 알파벳 B 베리굿이 아니고요, 알파벳 B 베리굿이고요. 항상 좋은 결과를 얻자란 뜻이고요, 좋은 열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열심히 하는 베리굿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굿의 맏언니를 맡고 있는 수빈입니다. 전 팀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번 걸그룹을 했었고, 또 전에는 또 슈트 모델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리굿을 하면서 더 약간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대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니까 더 누구보다 더 편하게 하고 더 여유를 지닐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밑반찬이 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리광도 부르고 싶을 때 이제 가장 나도 저럴 때 막내고 싶다. 가장 그래도 아무래도 언니다 보니까 이제 그 고충은 뭐 혼이나 날 때나 먼저 나설 때 먼저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가장 그게 좀 부담도 있고 막내이고 싶을 때도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베리굿에서 랩을 맡고 있는 이란입니다. 제 이름은 한글 이름인데요, 부모님께서 정이 많다고 해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제가 딸만 셋의 막내인데요, 큰언니 이름은 아름이 언니고요, 작은언니 이름은 다음이 언니인데요, 아름다운이라 해서 아름답고 정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네, 부모님이 되게 많이 엄하셔서 처음에 이쪽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반대에 있어서 되게 부모님이랑 많이 다툼도 있었고, 근데 그거 때문에 더 제가 오기를 가지고 더 이쪽 일에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에서 귀요미를 맡고 있는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을 때는 같이 연습했던 친구가 회사를 나가거나 떠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슬럼프가 왔을 때나 평가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유 선배님의 혼자 있는 방 불러드릴게요. 혼자 있는 방 아무도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두워 혼자 오는 방 하늘의 별도 달도 슬퍼 잠이 들어 내일까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굿의 막내 98년생 고은이고요. 저는 베리굿에서 보컬과 세무지아진 순수함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사실 가수가 꿈이 아니라 가수가 꿈이기 이전에 작가나 아니면 뭐 호텔 CEO나 막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되게 학예회나 아니면 축제 막 어디 수련회 이런 장기자랑 같은 무대 같은 데 서면은 서면 설수록 그 무대에서 느껴지는 희열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준비해서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막내라서 너무 행복한 게 이제 언니들한테 어리광 부리잖아요. 그래서 막 가끔씩 좀 이렇게 막 언니들 챙겨주고 하다가도 이제 언니들한테 언니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면은 막 곧바로 사주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좋아요. 불편한 거는 저희가 나이신 대로 방을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일 작은 방이에요. 햇빛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더운데 이번에 에어컨 사서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굿의 리더 태아이고요. 팀에서 보이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회사에서 총 한 6년 정도 연습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사실 저희 팀이 이렇게 지금의 저희 컨셉은 좀 소녀스럽고 좀 귀엽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21 선배님들처럼 좀 파격스러운 이런 팀이었었어요. 근데 멤버들도 굉장히 교체도 좀 심했고 들어왔던 멤버가 나가고 들어왔던 멤버가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솔직히. 좀 호흡을 맞췄다 싶으면 다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랬던 점이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되게 아이돌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창이랑 트로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나이 또래 옛날 노래를 들으면 아 왜 저런 노래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트로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조용필 선배님을 진짜 꼭 만나보고 싶어요. 이번 러브레터 데뷔곡은요, 2000년도 초반에 클릭비 선배님들께서 먼저 기존의 이 러브레터라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클릭비 선배님들은 소년의 이렇게 좀 설레임을 담은 약간 그런 고백의 메시지를 담았다면, 저희 베리굿은 반대로 좀 더 이렇게 소녀스럽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다시 재리메이크를 한 곡이고요. 아파이 너의 그 눈빛 속에 너의 그 미소 속에 푹 빠져버린 날 이젠 말릴 수 없어. 네. 저희가 또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다들. 근데 주태영 작곡가님이 고등학생 때 했던 그런 첫사랑을 담은 노래를 작곡하신 거라서 저희를 보고 딱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셨다고 해서 곡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는 클릭비 선배님들 노래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 멜로디는 익숙한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지도 모르겠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클릭비 선배님들의 노래였고, 그리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또 클릭비 선배님들 활동한 것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밖에 활동을 안 하셨더라고요, 짧게 밖에. 그래서 그런 게 아쉽지만 아쉬우니까 저희가 다시 또 재부활시키겠습니다. 부분을 촬영할 때 바닥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부드러운 하얀 가루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되게 굵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찍으면서 굉장히 삐죽한 구두를 신고 찍었는데 삐죽삐죽하면서 넘어지고 되게 무릎에 소금이 막 박혀가지고 나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잠들어 있는 씬이 있는데 저희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잠이 들어서 진짜로 잠자면서 찍었던 기억이 people happy and relieve or eliminate their stress with our music, and we also want to be a symbol of kind of hope and dream or happiness kind of like that, and by showing our potential and genuine passion through our various activities. Thank you. 그리고 저희가 아직 신시고 또 많은 스케줄이라든지 또 기회가 아직 다 생기지 않았지만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굿굿 베리굿!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특별한 베리굿 멤버들에게 베리굿 나에겐 가장 베리굿 같은 존재들이야. 리더로서 멤버들에게 못해주는 점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해. 투 베리굿 울 언니들에게. 언니들 저 막내 고은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힘들게 달려온 시간을 끝으로 드디어 바로 얼마 전에 데뷔를 하고 우리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히. 딱 지금처럼만 서로한테 진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이를 만들어 가자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우리 언니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거 뒤에도 있어요. 2014년 어느 선선한 여름날 진짜 진짜 항상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막내 고은이 아니 유정이가 드림. 투 베리굿 멤버들아 안녕하세요. 우리 베리굿 멤버들 저는 미라예요.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네요. 드디어 우리가 함께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5명 모두가 행복했었고 힘들었던 시간이 이렇게 보답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우린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잖아요. 아무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진짜 너무 이쁜 우리 베리굿 멤버들 사랑해. 안녕. 안녕하세요. 내 반쪽 베리굿 여러분. 손편지는 멤버 전체에겐 처음이라 부끄럽네요. 이제는 단순히 함께하는 멤버가 아니라 가족 같은 안이 없어서는 안 될 내 반쪽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우리가 함께할 추억이 앞으로 더욱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유정아, 우리 방에 냉풍기가 왔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여름을. 이다 언니, 수빈 언니, 태아 언니, 유정아 사랑해요. 베리굿 흥해라. 2014년 베리굿의 해로 만듭시다. 신인상 꼭 받읍시다. 화이팅! I love you! 사랑합니다. 내가 읽어줄게, 얘들아. 들어봐. 투 사랑스러운 베리굿 내게 쓰는 러브레터. 내 동생들, 우리가 드디어 데뷔를 했어. 항상 잘 따라주고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지만 더더 열심히 해서 최고의 베리굿이 되자. 사랑해. 이런 것이니 낯간지럽구나. 태아, 이라, 나연이, 고은이 모두 파이팅. 사랑해. 아! PS! 오늘 뭐 먹을까 얘들아? 그럼 안녕.
is my love letter. 마